안녕하세요. 한효진입니다. 오늘은 연극 헬로 미스 미스터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. 제가 관람한 일자는 2020년 7월 17일 재연절이었고요. 저녁 8시 공연을 봤습니다. 평일 금요일이었어요. 이 헬로 미스 미스터 연극은요.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요. 그래서 총 5개의 옴니버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.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고등학생, 여학생, 남학생인데 둘이 소개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극이 전개가 되어서 그냥 되게 좀 무난한 그런 어린 아이들의 뭐 로맨스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중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장년층의 이야기도 나와서 되게 폭이 좀 넓은 로맨스 연극이었고요. 그 다섯 가지의 옴니버스 이야기가 서로서로 어떻게 약간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연결점을 찾으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관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연극에 등장한 배우분들은 총 네 분이었는데요. 이 네 분이 서로 역할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연기를 쭉 하세요. 그래서 그 한 연기자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는데 그 캐릭터마다 특징이 다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요새 연극 보면서는 막 이렇게 감동을 막 심하게 막 받거나 와, 저 내 얘기야 아니면 막 엄청 감동받았어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연극은 처음에 약간 그냥 무덤덤하게 봤어서 그런지 엔딩으로 갈수록 되게 감동받은 것도 많고 약간 울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안에 나오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좀 포인트로 해서 보시는 게 이 극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극 전체를 다 이야기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그 감동이 조금 적어질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말을 좀 아끼고 포인트가 될 만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중간에 조금 감동 받았던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그 할머니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20년을 넘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등장했던 소품이랄지 캐릭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등장에 이렇게 손에 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인형이 등장을 해요. 그 인형들이 각각 맡은 바가 조금 다른데 그 인형이 적재적소에 등장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그게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간에 그 옴니버스라서 다섯 개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야기가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그 인형이 등장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푯말이 바뀌거든요. 그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그 이야기의 주제인 제목 푯말이 바뀌어요. 이제 그거를 배우분들이 이제 바꿔주시는데 그거 보면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한 배우분이 여러 역할을 맡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역할에 맞게 소품이랄지 아니면은 등장할 때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잘 바뀌어요. 근데 그 옷들이 그 무대 의상에서 포인트 잡는 거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일 때는 이제 교복을 입고 나오고 성인인데 이제 뭐 소개팅을 하는 장면에서는 되게 그 성인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옷을 잘 입고 나와요. 그래서 뭐 양장점에 다니는 사람은 양복을 입고 나오고 순수한 모습의 소녀인 이미지인 여성이 등장할 때는 그 소녀다운 약간 그런 드레스 느낌의 핑크빛 옷을 입고 나오고요. 중간에 이제 주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. 그 주점에서는 웨이터분들이랑 웨이트리스가 그 웨이터나 웨이터리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을 들으면 가장 생각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. 저승차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승사자라면 이런 모습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딱 들어간 의상을 또 바꿔서 입고 나와요. 그래서 그 의상을 딱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무대의 그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는데요. 이 연극은 이제 같이 다른 친구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딱 처음에 들어가서 보자마자 무대가 정말 예쁘다고 딱 반하더라고요. 무대 보면은 뭐 나뭇잎도 있고 그다음에 꽃나무도 있고 중간에 이제 바다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꾸며져 있어요. 모래사장 같은 것도 이 무대를 보시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상당히 무대를 신경 써서 꾸민 티가 많이 납니다. 이 연극이 로맨스 연극인데
약간 느낌은 가족 드라마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연극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연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부부분들, 아니면 가족끼리 가서 보셔도 되게 좋은 연극일 것 같고요. 최근에 지금 논문을 쓰는 중인데, 논문 안에서 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건 뭐 여러 동양 고전이나 아니면 서양 철학서를 보고 좀 참고를 하라고 하셨는데,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안에서 가장 큰 힘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,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게 뭐 아이를 낳는 걸 수도 있긴 한데,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성과를 내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예술가로서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, 어쨌거나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지, 아니면 만물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지, 그게 만물의 법칙 같다고, 가장 큰 힘인 것 같다고 저는 좀 결론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장 큰 힘은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,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고, 그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극을 보니까 좀더그 사랑의 힘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,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연극을 봐서 좀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헬로우 미스 미스터는요, 2020년 7월 26일까지 한성 아트홀 제1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. 혹시 연극 보러 가실 분들 있으면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연극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연극일 것 같고요. 다 무난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감동적으로 볼수 있는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방역 활동들 다들 활발하게 하고 계실 텐데, 이 연극도 입장하실 때 체온 측정하고요,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도 하고, 그리고 방명록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연극이나 뮤지컬을 가지고, 후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한유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